저는 구독자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노출을 해서 이제 새 신발이 15일 만에 낡은 신발이 돼버렸는데, 구독자분들 이제 영상 잘 참고하셔서 신발 보관하실 때 변색 없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제품 리뷰할 거 아니고요. 신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. 뭐 컬렉터분들이야 각자의 노하우가 다 있을 거고, 그리고 뭐 신발 보관하는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맞게 뭐 알아서 각자의 방식대로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시겠지만, 그래도 보관을 잘못하면 신발 소재에 따라서 단기간에도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구독자분들 그 신발 보관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의류도 마찬가지지만 신발도 장기간 보관을 할 때는 뭐 온도나 습도, 햇빛,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, 먼저 온도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 제품에 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지만, 인조가죽 제품이 뭐 보관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,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특별히 인위적이지 않다면 고온에 노출될 일이 거의 없어서 일단 온도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리고 스키 같은 경우도 지하만 아니라면은 저는 뭐 환기만 자주 시켜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 신발 샀을 때 이제 신발 안에 들어있는 종이 그냥 그거랑 같이 보관을 해준다면은 뭐 습기도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, 이제 문제는 햇빛입니다. 많은 분들이 실내에 자외선이 얼마나 들어오겠냐 하시겠지만, 일부 소재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의 자외선에 단기간만 노출이 돼도 쉽게 변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햇빛이 신발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, 오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조던 원 노우 스타피쉬하고 그리고 이 프라그먼트 사카이 와플 제품, 각 한쪽씩은 이제 박스 안에 그대로 넣어두고 한쪽씩만 이제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,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한 15일 정도 뒀는데, 먼저 이 조던 원 노우 스타피쉬 같은 경우는 어퍼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뭐 솔 그리고 패브릭으로 된 이 텀 같은 경우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. 뭐 15일은 짧은 기간이니까 전혀 변화가 없었고, 이 사카이 와플 같은 경우도 이 어퍼나 패브릭으로 된 어퍼나 이 솔에는 변화가 없었는데, 문제는 이 텅 부분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였습니다. 극단적인 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뒀음에도 불구하고, 보시는 것처럼 텅의 색깔이 완전히 변한 걸 알 수가 있는데, 환경이나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충전재가 노출된 디자인의 제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햇빛의 노출만으로도 쉽게 변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영상에서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상품을 보면 변색이 상당히 심합니다. 아마 크림이나 이제 그 솔드아웃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짝짝으로 변색이 됐다면 뭐 당연히 불합격일 거고, 뭐 양쪽 다 똑같이 변색이 됐다고 해도 뭐 구매자에게 의향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조치 없이 바로 불합격이 될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충전재가 노출이 된 디자인의 그 신발들 같은 경우는 이 보관을 하실 때 햇빛을 최대한 억제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. 충전재가 노출된 디자인의 신발 보관을 할 때는 신발 박스 그대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고, 뭐 부득이하게 투명 수켓을 사용을 해야 한다면은 자외선 차단이 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뭐 일반 그 투명 슈켓을 사용한다면은 위치만이라도 창가에서 가장 먼 쪽에 두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충전재가 들어간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보신 것처럼 쉽게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제품이든 최근에 나온 제품이든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오늘 영상 안 보셨다면 모르겠지만은 오늘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은 개인 거래 하실 때 뭐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좀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, 이렇게 충전재가 노출된 그런 디자인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리뷰 때 이제 그 개인 거래 시에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따로 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2022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